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묶여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 두 번 다시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 결코 견눈질하거나 오랜 습관과 버릇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세 가지 사실만 알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고 뭘 해도 안 들어먹는 인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날려버리고 홍수로 쓸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을 출애굽 과정에서도 버젓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율법으로도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거나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은 세상 것과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셔서 구약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으로 단정하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의 대표주자는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인하고 믿고 구원받아 의에 이른다는 것은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 출발점이 되니 크리스찬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백조가 아닌 미운 오리 새끼로 생각해 죄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의해 우리는 과거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출발점이란 것을 다음 구절을 묵상하시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고 하십니다.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삼지도 그리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고 이미 다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시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마련했으니 와서 달라고 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단지 그냥 받아 먹기만 하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죄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내 죄의 용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는 대답만 받을 뿐이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부터는 좀 각성하고 알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와 회개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그분부터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바로 지금 그분의 말을 지키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을 안다는 것이기에 그분을 따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매일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죄라는 것은 단지 당신이 매일 겪는 양심의 가책,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의식, 종교심에 젖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단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 허덕거리며 죄에 대한 자책감과 정죄감에 쩔어 사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죄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하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에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조차 없애달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을 당신에게 먹여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조그마다 포기하고 해달라고 하는 젖이나 먹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회개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떠한 잘못만 하면 무조건 회개하는 것. 죄를 인식하고 곱씹고 곱씹어 자신을 학대하며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 회개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니까요. 회개는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짓습니다. 회개에도 죄를 짓고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육체 안에 혼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오감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지식에 더 충실한 결과일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쌓은 것,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말씀과 다르게 살아온 삶이야 오죽할까요? 회개는 평생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마음의 찔림과 유혹, 그리고 정욕, 그 외 셀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걸쳐 당신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이미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 해둔 것들이 여전히 당신 삶을 지배하며 고장 없이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말로 뱉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부정적인 말, 앙심을 품고 남을 미워하던 모든 것으로 살아온 생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육체와 혼으로 기능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것에 대한 인식이 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으면 식습관을 바꾸는 것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것을 죄와 회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처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노력에 노력을 해야 할 일이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 아냐 라는 도둑놈 심보는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게 평생 버리지 못할까요? 잘못된 회개, 이미 용서받은 것을 또 용서해달라는 무지는 모른 채 나의 잘못과 내 죄를 곱씹은 결과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컴퓨터처럼 당신의 삶이 포맷이 되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표현이지 당신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복잡한 과정을 다 없애버리시고 초간단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머리를 극적거리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회개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 그나마 눈물 파티라도 곁들이면 효과가 더 상승하는 것은 마음에 더 이상 담아두지 않고
말로 뱉은 결과일 뿐입니다. 영상의 주제와 상관은 없는데 말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말,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엄한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울고 회개하고 싶으면 평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때 죄인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터닝포인트지 매일 해야 하는 묵상처럼 울고 늘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비유가 좋겠네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빠진 것을 한탄하는 것이 죄이고 말씀이라는 맑은 물을 훨씬 더 많이 넣어 정화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생각과 의식을 바꾸면 됩니다. 죄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의롭다 하심으로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회개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받은 것과 제일 중요한 당신의 의지박약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게다가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신성 모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아직도 있는 듯 고백하는 당신은 부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구약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엄한 말들이 난무하는데 회개하니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믿음을 달라. 구원해달라는 어마디어마한 기도들이 많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손을 댈 수조차 없는 총체적 난국이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무지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나온 결과이기도 하니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맨날 죄의 문제 허덕거리는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도 스스로 할 일입니다. 야밤에 치맥을 매일 먹으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고 자아성찰도 아니고 다이어트 시켜달라는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질 것을 생각해 몸매를 가꾸는 수많은 이들이 있으니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운동을 하세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미 다 해결된 죄 문제에 일부러 들어가서 첨벙거리며 물놀이는 하지 말고 툴툴 털고 나오면 될 일입니다. 이래서야 언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게다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손잡고 산책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을 수 없다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에 가득 찼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다는 생각은 이 구절을 붙잡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죄, 문제, 상황, 처지가 늘 최고로 큰 문제라 여기는 당신은 엉뚱한 것에 지금 눈과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을 묵힌다고, 단지 품는다고, 그리고 묵상만 한다고 당신의 의식과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미 다 해결된 죄를 인식하고 회개의 늪에 빠져있는 것은 정말 무지히 극실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며 사는 동안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자책하며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대신 털고 일어나라 믿고 성장하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모든 말씀에 우리에겐 과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꾸만 과거의 것에, 구약의 것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신경도 쓰시지 않는 죄의 문제를 다시 또 다시 들먹이며 회개의 자리로 가는 어리석은 일 대신에 장성하고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이 선한 싸움을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매일 전진해서 더 다가오고 나아오라는 당부이자 명령으로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당신을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고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과거의 연애라는 인간이 고유한 버릇을 버리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의롭다는 의식 가운데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너무 익숙해서 늘 편한 회개와 죄사함을 구하기만 한 것입니다. 편한 것 대신 쉬운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모두 밀어버리시고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나누었으니 그 삶을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당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하자면 분명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섰습니까? 당신이 엄한 죄와 회개로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도 여전히 곁눈질로 세상을 보는 당신의 문제, 스스로 멈춰야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유혹에 이끌려 다니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벗어나야 하는데 분명 당신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것이라 재탕 삼탕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잘못된 죄와 회개의식 때문에 그것조차 스스로 흔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의식부터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외양간은 이미 다 고쳐졌습니다. 나가서 소를 잡아오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